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어학원 이지토익에서 토익 RC 강의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토익 멘토 지우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단 5분의 집중으로 토익 점수 20점 이상 상승하는 기적을 체험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준비한 문제를요. 여러분 실력대로 먼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의 비법이 숨어있는 풀이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먼저 풀어보고 오실게요.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빈칸 앞에 보니까 recently라는 부사가 등장을 하고요. 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품사가 들어가겠죠. 자, 이 빈칸 뒤에는 report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우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바로 형용사가 되겠네요. 자, 우리 ABCD 빠르게 가셔서 형용사가 아닌 형태에 지워주시면요. 일단 C번 투부정사의 형태, 자, 그리고 D번 동사 구의 형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번과 B번의 분사가 남는데요. 자, 우리 분사형 형용사 두 가지만 남았죠.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한번 넣어보실게요. A번부터 차근차근. 자, 최근에 발표가 된 보고서 released 하면 과거분사. 자, 최근에 발표하는 보고서. 자, 이럴 때는요. 현재분사인데 releasing이에요. 자, 현재분사를 썼을 때 의미가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자, 보고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고서는 발표가 되는 거겠죠. 발표를 할 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때는요. 정답을 바로 A번 release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우리 분사를 골라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현재 분사를 고를지 과거 분사를 고를지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때는요. 반드시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는요. 바로 분사와 명사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자, 관계가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 자, 관계 가 수동일 때면 우리 과거분사를 쓰도록 하실게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오실게요.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우셨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빈칸이 역시 형용사 자리인 건 알겠는데 자, 이번에는요. 뒤에 있는 item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자, 해석적으로 보셨을 때 customer라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죠. 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우리가 앞서 푼 문제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형용사가 아닌 형태 A번과 D번 제껴주시고요. 자, 남은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중에 고르실 건데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접근 방법 먼저 보실게요. 자, 명사가 앞에 있고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 분사 현재 분사를 고를지 과거 분사를 고를지 이때는요. 동사의 숨은 특성을 이용합니다. 자, 분사가 원래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능동 형태의 동사일 때는 뒤에 뭐가 옵니까? 바로 목적어를 명사 형태로 데리고 올 수 있고요. 자, 수동 형태일 때는 우리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자, 뒤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자, items라고 해서 목적어가 이렇게 명사 형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으로 간다? 현재 분사인 purchasing, B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시험 초직전 꿀팁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명사를 앞에서 분사가 꾸며주는 경우에는 자, 분사와 명사의 관계를 본다. 자, 관계가 만약에 능동이 현재 분사,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처럼 우리 꾸며주는 명사가 앞에 있을 때는요. 관계보다는 우리 동사의 숨은 성질을 이용한다. 자, 동사의 숨은 성질 이용하셔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건 현재 분사, 자,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건 과거 분사가 되겠죠. 우리 타동사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어학원 이지토익의 이지유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